베일입니다. 이 베일은 짐짝이라는 뜻이죠. 짐짝. 아, 너는 내 인생의 짐짝이야. 아, 씨발.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쵸? 느낌이 행복한 느낌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베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짐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일이. 그럼 베일은 뭐야? 금지한다는 얘기죠. 먹는 걸. eating. 얘가 eating이야. 먹는 걸 ban. 금지한다. 왜? 먹으면 죽어요. 독약입니다. poison이죠. poison. 그쵸? 독약은 해로운 거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베인풀이에요. 해로운. 같은 말이 베일풀이에요. 풀이 있는데요. 그 풀이 딱 손대면은 베어요. 베일풀이야. 그 위험한 풀이네요. 그쵸? No, no cures. Not cures. 어, 그 새끼한테 낚였어. 낚셨어요. 어, 낚셨어요. 우유가 쉬었어요. 어, 낚셨어요. 그쵸? 전부 다 해로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일풀은 짐짝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죠. 그쵸? 자, 다음에 머스는 행복이라는 뜻이죠. 환희, 즐거움. 그러니까 다음에 베일 리그, 뭐 리그를 만들어주는 느낌이고요. 말로파이 하면은 뭔가 달래고 완화시키고, 그렇죠? 달래다 완화시켜주다. 미치게 있어, 미치게 있어. 아, 앞에 미친 개가 있어요. 그럼 달래고 완화시켜야겠죠. 미치게이트, 뭐 어스에이지, 어스에이지. 사람이 나이를 얻으면 좀 침착해진다고 얘기하죠. Update, update. 어, 한 개를 빼내는 느낌이죠. 수가 있는데, 열 개가 있는데, 수가.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빼내면 그 수가 줄어들잖아요. 내 안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서, 고통이 열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내면 또 그 고통이 줄어들잖아요. 수나 양이나 고통 따위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그러면 업베이스는 뭡니까? 이 베이스가 바람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면은 비천한이란 뜻도 있어. 베이스가 형용사로 쓰이면 비열한이란 뜻이 있어요. 비열한, 민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베이자면은 가치를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죠. 같은 말에 뭐 디베이즈도 돼요. 디베이즈. 가치를 다운시키는 느낌이죠. 디프레이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따위를 떨구는 거고, 업베이트는 이제 수나 양이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위에 보니까 뭐 끊임없이 괴롭히다, 포위하다, 포위 공격하다 하면 비셋이 생각나야죠. 비셋, 포위 공격하다, 그렇지? 포위하고 막 다루니 까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뭐 베일이 불행이라는 뜻이고, 그쵸? 그래서 앵귀시, 고통, 고뇌 이런 뜻이죠. 앙스트는 앙스트, 아유, 앙스트, 앙 오빠 앙 그러면서 살짝 때리는 느낌이죠. 앙 하면서 살짝 때리는 느낌. 얘는 불안입니다. 불안. 여자가 불안하면은 앙 그러면서 살짝 때리죠. 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까만 거 안 지워져. 씨. 아, 아. 자, 다음에 뭐 베일이 나왔는데 뭐 공포다, 화물이다. 굿에 S가 붙으면 제품, 물건 이런 뜻이 되고요. 다음에 쭉 보니까 볼, 공과 같은 어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다발이란 뜻도 있고, 번들. 누가 꽃다발을 뺐지? 이러면 돼요. 누가 꽃다발을 뺐지? 됐죠? 누가 꽃다발을 뺐지? 보치는 뭐예요? 보치, 보치. 이거 중요한 단어죠? 자, 가요 해보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너 망했다 해야지. 망했다. 얘 지금 보낸 거 망했어요. 지한테. 보지. 됐어요. 보지. 아니, 그 센스가 없어. 보지 하고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은 보내줘야지. 내가 지내고 이기죠. 그치. 보지. 뺏지는. 다발, 누가 내 꽃다발을 뺏지? 뺏죠? 그러면 돼요. 파셔라면은 소포꾸러미죠. 파셔, 소포꾸러미. 자, 뭐 계속 갑시다. 자, 번들, 다발인데, 번글은 뭐냐면, 큰 실수예요. 번글은. 실수. 또는 뭐 실수하다. 동사로 쓰이면 실수하다라는 뜻이죠. 아, 저 새끼 번거로운 새끼야. 저 새끼 번거로운 새끼야. 번글. 그쵸? 그래서 번글링이라고 하면은 실수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수투성이. 그래서 서투론이라고,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서투론. 뭐, 서투론 하면 클럼지가 있죠? 클럼지. 엄지. 엄지가 커. 클 엄지야. 와, 엄지가 있다만 하면은, 엄지가 있다만 하면은 뭐 해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치? 말 어드로이트도 있죠. 말 어드로이트. ADROIT. 자, 이런 것들도 다 서투론이란 뜻입니다. 뭐, 번들은 이제 다발이라는 뜻도 있고 쭉 읽다 보니까 5번 보세요. 큰 돈이라는 뜻도 있네요. I will make my bundle. 그쵸? 그러니까 돈 다발을, 그쵸? 막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벌다라고 할 때 메이커 번들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번들. 근데 얘 대신에 킬링 써도 돼요. 메이커 킬링, 메이커 킬링 써도 큰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 시작해, 내가 돈 벌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쵸? 그런 의미예요. make a killing. 그래서 다 큰 돈을 벌다 라는 뜻이고요. 자, 옆에 보면 우리가 calibrate. calibrate가 원래는 치수를 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재어진 거니까 표준화 된 거죠. calibrated 했다면 표준화 되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에 맞춰진 이란 뜻이고, unstandard가 되지 않은 거니까 표준화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단어 보세요. caliber 하면은 총의 구경을 얘기해. 구경이, 총 보면 구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총의 구경. 그러니까 구경이 클수록 화력이 세겠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칼리버가 역량, 능력이라고 쓰세요. 능력, 역량해서 능력이라는 뜻이 있다. 이런 거. 칼리버, 벌리버는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벌리버는 능력자다. 맨 오브 칼리버. 그렇죠. 벌리버는 능력자다. 칼리버, 벌리버. 자,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컨펌이라는 뜻이 있네요. 컨펌, 확증하다, 확증하다. authenticate, 확증하다에 authenticate. 이것도 이제 확증하다죠. authority, 권위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authenticate. 뭐 attest도 증명하고 확증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쪽에 다가가는 느낌이죠. 테스트.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능력을 검증하고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testify. 전부 다 확증하다라는 뜻이죠. 뭔가 검증해 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이고. 다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object, 반대하다. 이때는 자동사야. 그래서 object to,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죠.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그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 설명했잖아. 업적이 아니라 업젝트죠. 정신 차리세요. 업젝트 2. 내 정신하고 반대하다. 그럼 악재는 뭐예요? 악재. 반대하다가 아니에요.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새끼예요. 뒤에 가서 뒷담화 까는 새끼. 비열한 새끼죠. 비열한. 악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 그런데 참새가 까불다가 자동차 앞에서 까불다가 잭하고 깔려 죽었어. 그러면은 비참하게 죽은 거죠. 앞에서 잭하고 깔려 죽었다. 그래서 악재, 비참한이라는 뜻도 있죠. 비열한, 비참한, 악재. 뭔가 스프리트는 뭔가 스프라이트 생각하면 돼요. 뭔가 팍팍 튀어 나오는 느낌이죠. 활기찬 느낌이고. 자, 이 단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죠. 이 단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죠. 이 단어 모르면 포기하세요. 포기하다 단념하다 없죠. 그렇죠? 없죠. 포기하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단념하다라는 뜻이고, 없어져라 이런 느낌이잖아. 없어져라 하는 느낌, 그렇지? 이 스파우즈하면은 배우자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스파우즈가 배우자잖아. 배우자를 이 배우자, 이 스파우즈, 이 배우자를 지지합니다. 이 스파우즈 지지하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어두죠는 뭘까요? 어두죠. 이 저가 맹세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두죠. 없어져라! 쟤는 포기하다, 단념하다예요. 얘는 어두죠는 명령하다, 간청하다. 컨저는요. 그러니까 요술 같은 거를로 막 뭔가 불러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술을 부리다라는 느낌. 간곡히 부탁하다라는 느낌. 요술을 부리다. 간곡히 부탁하다. 이게 시험 문제 컨저가 홍대에서 같은 말로 인모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인모크도 안에 있는 거를 막 불러내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영따위를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서 찾아보면 일곱 번째.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컨저. 답이 인모크로. 억저는 OBJURE는 맹세하다고. 자,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음에 31번 단어. Upward. K자를 기준으로 해서 W가 두 개 있죠. 어색함이라는 뜻이잖아. 서투른이라는 뜻도 있고. 아까 서투른은 했어요. 저 클럼지다. 뭐 이러면서. 덱스테로스는 뭔가 잘하는 느낌이죠. 능숙한. 베이트는 뭡니까? 말로파이는 또 나왔네요. 그쵸? 뭔가 달래고 완화시키는 거고. 베이트는 미끼라는 의미니까, 미끼. 그래서 미끼로 깨다. 그래서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미끼를 던지는 것은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터먼트. 그쵸? 괴롭히다 라는 뜻이죠. 침대에 또 쳐. 그럼 고문이잖아. 또 쳐. 고문. 그럼 고문. 야, 침대 또 치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또 쳐. 터먼트. 또 베이트가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자, 토 나오게 만든다. 토먼트. 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면. 침대 또 치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